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깨끗해지는 사람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구별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달려왔던 2023 고맙기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GHC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